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유년 윤 5월 10일 함종찰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생전예수제 삼제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지장기도, 살아계신 생가, 생령들을 위해서 또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그 업장소멸을 미리 닦는 그 예수제, 그 같이 윤달이 드는 해는 늘 같이 이제 하죠. 간문의 그 담비라고 하듯이 저렇게 이제 오늘 어제 이렇게 이틀간 비가 내리고 나니까 산들거리는 그 싱그러운 바람에 나무도 춤추고 그 뭐 100년 만에 이렇게 되게 가물었다고 하는데 꼭 대통령이 바뀔 때 꼭 가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바뀌니까 0.3mm 비가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 다음 대통령이 되니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중 없이 와가지고 김대중 씨 대통령 하실 때는 비가 또 대중 없이 많이 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루사 태풍도 오고 그때 또 앞전 김 대통령은 또 0.3mm 와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비가 가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설법 전에 모처럼 왔죠. 뭐 제가 안 와서 속 시원한 분도 계시고 제가 와서 아쉬운 분도 계시고 그렇긴 예? 공부하다가 속이 상했어요. 예, 속이 상할 때는 배를 째야 됩니다. 배를 째야 내장을 다 꺼내 속을 비워야 속이 안상하고 저기 용덕 덕장의 황태처럼 잘 말라요. 속에 있는 거 가는 거 설계고 다 빼놔야 속이 안 상합니다. 상할 속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유수같이 흘러서 벌써 올해도 한 해 1월 1일 흐르났는데 12달 한타서 흐르났는데 7월 3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훌쩍 가버리고 그동안에 이제 못 본 사이에 뭐 영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다시 또 만난 분들은 못 가시고 반갑게 반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하여튼 요즘 이제 밤에 들어보면 소쩍새 울고 낮에 들어보면 뻐꾹새 우는 범어사.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굉장히 그 부잣집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행편에 따라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좀 큰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 평수도 다 다르고 배운 형편이나 지식의 형편이나 가지고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이렇게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시지만은 그래도 범어사 오시면 어때요? 싹 다 우리 절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누구 절이에요? 내 절이에요. 그죠? 각자 절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금성에 오셔가지고 복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궁궐 같은 설법전에 앉아서 너무 잘생긴 오늘 또 법사하고 또 뭐 어떻게 그래 가만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하고 전국적으로 예수제하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죠? 비 옵니다. 비 옵니다. 간절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비가 안 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비 옵니다 하니까 비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비 옵니다. 비 옵니다. 우리 마음에 7년 가뭄처럼 갈라터진 마음밭에다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비는 마음으로 비 옵니다. 비 옵니다. 감로비가 쏟아져야 거기서 곡식이 자라고 또 사람이 먹고 살고 저 산천에 나무가 살아야 나무 열매 따먹고 새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땅을 의지해서 나무가 살지만은 그 나무를 의지해서 또 땅도 살고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내린 날은 온 산하 대지가 정말 숨 쉬는 것 같고 저 딱딱한 돌도 범어사 계곡의 돌마저도 숨결에 노래하는 것 같은 지금 계곡의 노래 소리 들리죠? 물 흘러가는 소리? 저게 계곡의 범어사 돌 노래하는 소리 돌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마음이 가로막혀가 있고 모질고 악독하고 암만스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 고집 덩어리만 다 견고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마음에 그냥 남들에게 나눠줄 속골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예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고려시대 때니까 1300년대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책이 예책에 물려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생전 예수 시황 생칠제 경이라 이렇게 두꺼운 옛날 한지본 책 요만한 게 큰 게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몇백 년 전부터 이와 같이 우리는 윤달이 드는 해에 이제 그 예수제를 모시왔죠. 그래서 예수 시황 됐죠. 예? 오늘 백중기도 하고 예수제하고 요 의미를 조금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데 그 초제 때는 뭐 무슨 대왕 무슨 대왕 무슨 대왕 이래 가지고 그 우리가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뭐 오도대왕 이렇게 쭉 나갔죠. 예? 그러면 평등대왕, 뭐, 오도, 전륜왕,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쭉 가는데, 낱낱이 사실은 시황이 불보살님들의 전생 본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그 초강왕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그 세 번째 송제왕 같은 경우는 문수보살이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요. 마지막에 오도 전륜왕은 아미타불의 본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혹시 모르신 분 계세요? 지장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전 예수제를 지낼 때는 원래는 사람이 지낼 때도 저 77, 49제 그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49일째 되는 날 눈, 코, 입기가 부활해지고 손톱, 발톱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뱃속에서 자라게 돼서 10달 채우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49제는 7대왕 앞에서 다 지내고 8대왕제는 100일째 되는 날 우리 아들과 태어나면 37하고 뭐 77하고 100이라고 하지요. 그 100일째 되는 날 해가지고 이제 제 8대왕한테 갔다가 이제 제사를 모시고 소상 대상 바깥에서 많이 들어봤죠. 1년상을 뭐랍니까? 소상이라 하고 3년상을 대상이라고 하죠. 그때 상자라고 하는 거는 뭐 초상날 상자가 아니라 소상이라고 하는 거는 복상자, 상스러울 상자, 아름다운 일이다. 복을 짓는 상자인데 작은 복을 짓는 건 1년이다 해서 소상이라 해서 제 9대왕 앞에서 해항을 하고 마지막 3년상 치를 때는 대상은 10번째 아미타불 앞에서 해항하죠. 그래서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그 3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원래 이제 윤달 드는 해에 이제 49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일째 8대왕, 그 1년에 9대왕,
그 다음에 그 3년째 10번째 대왕 앞에서 시황 앞에서 다 이제 3년상을 다 우리가 이제 생전 예수제를 지내잖아요. 정식대로 책에 있을 때로 할 것 같으면 그죠? 책에도 그려놨죠. 예수 시황 생칠제경에는 그렇게 야무지게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 극락국의 이름은 하음이다. 그때 부처님은 보현왕불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시황 생칠제도 하음사상에 의거해서 쭉 부처님이라든지 하음국토를 이름해놨습니다. 첫 구절부터 그게 나와요. 그 극락국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음이다. 예? 하음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보현왕불이다. 이렇게 그 책의 근거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야무지게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책을 한 것이 나눠드렸어요. 못 받으셨어요? 책을 안 나눴는가? 다 받았어요? 늦게 왔다고 안 드린 게 아니고 인물 안 되신 분들은 못 받으셨어요. 책이 한 800권이 되는데 왜 이리, 그러면 사람도 그 말이 안 맞는데 어디 갔노? 책을 어떻게 했지? 책 박스가 어디? 예? 아, 그럴 거 없어요. 지금 나눴어요. 그냥. 나누실 때는 뭘 닫아야 되겠어요? 입은 닫고 책부터 나눠야지. 그거 왜 안 나눠? 일러 쓰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한 권씩 한 권씩 넘어오면서 챙겨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인물 안 되신 분들은 안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어쨌든지 이게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윤달이 들면은 절에서는 가사불사도 하고 또 삼사순례도 하고 또 예수제도 지내고 그렇게 하죠.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는 며칠이죠? 1년이 385일이죠? 맨날 음력으로 치면 355일, 354일 뭐 이렇게 해서 355일쯤 되는데 올해는 윤달이 30일 더 있어가지고 385일 그 앉아있지 뭐 책 나눠드리라 그러니까 왜 그래 앉아있니? 다 나눠드렸어? 아무도 안 받았다잖아.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안 받아서 괜찮아요. 그 책 보고 골치 아파요. 강의 중에 제일 명강의는 그쪽이 휴강이고 제일 아름다운 거는 독서 삼매라고 책보다 자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고. 예? 예, 이제 법에선 같은 법무사 오셔가지고 그 뭐 책 내놔라 어쩌나 하지 마시고 괜히 눈만 베리면 눈만 베리면. 그리고 책이 글씨가 장글씨라서 제가 장글씨를 한 30년 봐서 아는데 사람 잔소리만 많아지고 사람 마음이 쪼잔해져요. 글씨도 큰 걸 봐야 돼, 큰 걸. 예? 장글씨가 뭐 막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잘못하면 그것도 글 보고 또 책 보고 또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법무사 뒤에 가서 대나무 좋은데 짱대 하나 들고 달 따라간다고 나선다. 어설프게 뭐 요 위패 몇 개 붙였다 해가지고 극락 간다고 이렇게 2, 3만 원짜리 붙여놓고 그런 거 착각입니다. 예. 절대 그럴 것 같으면 실컷 못된 짓 해놓고 2, 3만 원짜리 위패 한 장 붙여버리고 연가 천도 끝 이랬지. 근데 어쨌든지 요번에 연가 이렇게 천도 할 기회가 있을 때 꿈에 본 뱀의 연가, 집에 키우던 고양이 연가 좀 찌질하게 모자라게 지 손 쓸 수 없고 동참 못하는 대중들까지도 다 자비롭게 참석시켜가지고 자타일시 성불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법문할 때 선생님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낙!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거 이제 맹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맹할. 예? 맹탕 아무것도 모르는 게 고하면 깨끗 지르고 내려가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맹할이요. 아. 자, 예, 뭐 오늘은 그 지금 벌써 시간이 23분쯤 됐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와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백중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란분절이라 해서 스님들 해제하는 날이죠.
예? 뭐, 목련존자의 인연으로 해서 우리 절에는 백중날 그 조상천도하는 풍습이 생겼죠. 그죠? 그럼 조상천도가 먼저겠어요? 스님들 공양이 먼저겠어요? 예, 백중날은 스님들께 만발 공양 올리는 것이 순서죠.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좋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아기도에 떨어져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밥 한 톨도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죠? 아무리 귀신한테 시식을 하고 갖다 줘도 헤어날 길이 없었다 이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스님들 그 해제하는 날, 자자하는 날, 해제한 날에 그죠? 도인 스님들도 많이 나오고 공부를 많이 잘 마쳤었으니까 스님들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스님들께 뭘 올려라? 만발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너희 어머니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해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래 됐죠? 그런데 좀 만발 공양 좀 하셨어요? 가늠해도 뭐 영웅 제인도 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합창장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생들이 그냥 여기서 쫄쫄 굶고 있던데 안 들어왔지? 제가 지금 피골이 상대배가 있잖아요. 예. 자, 그거 순서를 까먹지 마시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서 내만 잘 때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가천도 될 연가도 가다가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스님들 또 내지는 옆에 같이 동수 도반들 한 하늘 아래 또 한 민족끼리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때 이제 통일도 기원하고 또 옆에 이웃 잘 되기도 기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그 책 많이 읽은 사람들처럼 아글아글 해가지고 남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응? 제가 소임이 그겁니다. 학인들을 물어뜯고 우리 학인들은 전부 요 4년 지름을 하면 신통력이 열립니다. 제가 마당에 딱 나가는 순간에 땅으로 꺼져버리는지 기둥으로 들어가 버리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 우람분절은 막 대충 조상천도에 앞서서 뭘 해야 돼요? 절에 만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좋은 법당에서 이 좋은 도량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이 부처님의 위실력이시고 그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삭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삭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도 풍습에 부모를 여의게 되면은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다 삭발하거든요. 회사 다니는데 머리 깎고 오면은 왜 부모님 돌아가셨냐면 예, 돌아가셨다. 부모를 여인다는 의미로 뭐래요? 삭발을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삭발하지 않지만은 불교인들은 삭발하는 의미가 가족과 혈육의 그런 부모의 정을 끊고 출가한 사람이다. 마치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하적을 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고 수행해서 정법을 지키고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한다? 삭발을 한다. 그냥 뭐 이게 번뇌를 없애는 그런 뜻도 있지만 2차, 3차 뜻도 있지만 첫 번째는 출가인의 그런 삭발의 목적은 부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인도 풍습에 출가, 가족을 버리고 출가해서 정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가 위성한 분들이 근본 뿌리가 되고 그분들이 지금 선방에서 저렇게 가만히 정진하시면서 법문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저분들 덕분에 또 거기서 중간중간에 시대별로 탄생하시는 도인 스님들 덕분에 우리 불교가 이렇게 말씀도 전해지고 법회도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편하게 법문 듣고 하는 일들이 차차차차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인연이 됐든 안 됐든지 지금도 저기 이 무대의 속에서 용맹정진하고 그 뭐 기도하고 참선하고 강경 경전 보면서 정진하는 스님들한테 참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람분열의 뜻이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나중에 법문을 설하고 부처님의 뜻을 펼쳐서 널리 널리 만중생을 제도하는 그 일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님들에게 만 그 공양한다는 의미는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그냥 악다밖에 말 안 듣고 남인데 앵겨 붙고 그냥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불량식품처럼 양심이라고 없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던 것을 이런 예수제를 통해서 뭡니까? 시박 참회. 예? 그래서 법무사 일주문 들어오기 전에 계단을 몇 계단 밟고 올라온다고 제가 법문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섯 계단. 그죠?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못된 짓거리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술 많이 묵지 말고 아이고 술 많이 처먹지 않는다. 이게 까지까지 그만큼 욕을 막 해놔야 돼. 요 다섯 가지를 딱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법무사 일주문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일쯤에 들어오면서 그 단단한 돌기둥을 딱 만지면서 중생무변 서원도 저 못난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무진 서원다. 내 요 못된 소갈딱지를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또 기둥 하나 만지면서 또 뭐예요? 법문무량 서원아 오늘 법문을 야무지게 듣고 반드시 내 인생에 교양 있는 인생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둥 쓰다듬으면서 불도무상 선성 그러니까 촉촉 올라가면은 뭐 사초랑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게 또 버티고 눈 막 뜨고 그죠? 그 말 안 듣는 사람 콱 밟아본다 이게. 그때 열 계단 올라가면서 십선법 참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열 번 이제 다짐하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바라보면은 불의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불의문 등장할 때 그 계단이 몇 개라 했죠? 여덟 개. 몇 개? 그래, 여러분들 똑똑히 보고 계시네요, 그죠? 아이고. 거의 당달 봉사라. 보배 섬에 산들 눈이 없으니까 보배를 주울 수가 있나? 손이 없으니까 보배를 챙길 수가 있나?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거의 반 영가 수준입니다. 을반 같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을이 반쯤 맛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을이 빠져버렸다. 을이 빠져버렸어. 넋이 나오고 을이 빠져버렸다. 을이 썩었다든지 넋 빠졌다든지 을 빠졌다든지 하는 게 그게 전부 이제 얼굴 모양에서 보면 다 나오는 게죠. 불의문을 들었을 때는 팔 정도를 생각해서 계단을 야무지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재로에 아홉 계단, 열 계단 밟고 착착착 올라가서 보조를 또 마지막 뒤에 가면 또 계단이, 열 계단이 있죠? 한이로운 마음으로 아주 그 양심적인 마음으로 아주 그냥 환하게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자존심을 가지는 그러한 존귀한 마음으로 그리고 환하게 손바닥에 들여다보듯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치를 환하게 밝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흔들림 없고 물러나지 않는 용맹심으로 일곱 계단째를 밟아 올라가서 어떤 세상에 조그만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여덟 번째 계단 그리고 아홉 번째 밝아서면서 음식을 해도 잘하고 사람이 말을 해도 잘하고 솜씨가 뭐 옷맵시도 좋고 말맵시도 좋고 글맵시도 좋고 이 세상에 뭐 못하는 게 없는 정도의 아홉 번째 계단을 올라가서 열 번째 계단 밟으면서 오늘의 저렇게 하늘에 가득히 덮인 구름처럼 한번 비 내리면은 우리 집 뭐 우리 동네만 비 내린 게 아니고 어때요? 오늘 이렇게 법문하면은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서 온 불교 텔레비 방송에 나오면은 모든 대한민국 나가서 미국 저런 데까지도 법문 소리가 다 들리도록 그렇게 법비를 환하게 내려서 대웅진 계 를 가로질러서 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가고 이 여불짝이 올로 올라오시고 졸로 올라오시면 일이 되든지 자꾸 사탈이 나서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어느 계단으로
항상 일주문 통과하셔가지고 사천왕문으로 보제루로 그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죠? 예, 보제루에 옛날 상량문 보면 그려놨어요. 지나가는 구름도 잠시 쉬었다 가고 날개 지친 새도 잠시 쉬어서 가라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법문사하고 별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라도 오늘 같은 날 뭐 법문 좀 듣고 가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제루 널리 널리 중생들을 예, 물에 빠진 걸 갖다가 고에 빠진 것을 건져준다 이런 뜻으로 우리 보제루 법문사는 뭐 정각 하나하나가 계단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문양 하나하나가 그렇고 저 나무 이파리가 바늘처럼 뾰족한 소나무나 부채처럼 그 납작리한 은행 이파리나 오동나무 이파리나 저 단풍 이파리나 할 것 없이 세상 만사는 전부 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의 눈동자가 다 아름답고 뭐 비록 임플란트를 했지만은 이빨 하나도 다 아름답고 제가 임플란트를 할 때 서울 가서 했지 않습니까? 하도 경상도 사투리 선대에 사서 서울 가서 하면은 서울 말할까 싶어서 임플란트는 제가 서울 가서 했거든.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연화정도 서울 가서 했구나. 그래도 안 되지. 우리 합창단도 서울 가서 임플란트 했는가 봐요. 좀 목소리 한번 곱게 내보려고. 에이고. 그래서 대웅전 계단 올라갈 때 그 계단은 18계단이에요. 18계단. 그 올라갈 때 뭐 18, 18이라면 욕하면 안 됩니다. 그 18계단을 잘 통과해야 18격으로 되어가 있는 18중 지옥을 면한다. 우리가 반야식령 할 때 무안입이 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촉법이요 무안계내지 무의식계라. 이게 666 18계단이잖아요. 그죠? 내 눈에 봐도 보는 것이 없고 귀에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고 내 마음에 곧가운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빛과 소리와 사람들의 옳고 그런 시비 선하게 내 흔들림 없이 시비 굴리에는 막 해도하고 승리 문전에는 고 차간이라.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는 승리 문전에는 고 차간이라.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고개를 한번 높이 들어보고 시비 굴리에는 니 옳다 내 옳다 맹겨부터 지지 뽑고 막 싸우는 자리에서는 고개를 쓱 돌려버리고 자기 갈 길만 뚜벅뚜벅 가는 것이 이제 그 18계단을 올라가면서 다 마음을 내려놓고 대웅전 마지막 5계단 딛고 올라서면은 이제 부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5계단 올라서면서 뭡니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5분 법신이 돼서 대웅전에서 들어갔을 때 사람 본 받았던 의미도 있고 그 예수제 이렇게 지내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생전 예수제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49제 안 지내줄까 싶어서 우리는 뭐합니까? 미리 내 예수제 지낸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스님께서는 상자가 부도탑 안 만들어줄까 싶어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당신 부도탑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계시오. 상자가 부도낼까 싶어서 당신이 부도를 만드셔가지고 스스로 부도스님들, 스님들이 깨친 스님들은 부도탑에 안 가시고 사리탑으로 갑니다. 사리가 분명해가지고. 부처님 탑을 뭐라 해요? 진신 사리탑이다. 사리탑으로 가야지 중이 부도탑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근데 원래 부도란 말이 인도 말이긴 한데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또 죽자고 달게 드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상자들한테 폐 안 끼친다고 돌아가실 당신이 신고 가실 벗은 뭐 간 심지어 당신 그 유골 그 수습할 도자기 항아리 있잖아요.
그까지를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예, 좀 오지럽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신 분들은 49제 지내주고 안 지내주고는 자식과 후손들의 일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죽는 것까지만 우리 일이야. 염하고 하는 건 내 죽고 난 뒤에는 다 누구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버리든지 태우든지 저가 할 일이고 내 생전에는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살 만큼 열심히 이 몸뚱이 운신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십바람이를 행하면서 인간답게 가장 존귀하게 내가 살다가 간다. 이것이 예수절을 지내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이런 날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는 우리는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보이지도 않고 하다가 막상 이제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닥쳐오고 연세가 한 70쯤 넘어가면은 좀 귀에 들어오시고 그래도 고집 센 분들은 70 넘어가면 막 치매 걸리면 더 견고하다. 고집이 더 세지. 경고부동이 경고부동. 어쨌든지 그래 하지 마시고 막그 제가 뭐 시황전에 그 사소한 얘기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뭐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해 드릴까 싶어서 조금 준비를 해놨던 게 있었지만은 오늘 생략하고 어찌하든지 옛날 말씀 이런 게 있어요. 금파 갈랑의 이작불사라. 금파 갈랑이라. 금파 기꺼이 부숴버리겠다니. 갈랑 아주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콩 한쪽도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실 한 토막도 남 달라면 멀쩡해. 그 실 좀 줘요. 아, 내가 안 써도 버릴라 하다가도 내 쓴다고 안 주고. 내 먹고 설사 하더라도 니 먹고 배부른 거 못 본다. 뭐 이런 신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이 들어 안 계시지만, 그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금파. 갈랑. 이작. 불사라. 내 째째하게 아끼던 거, 내 째째한 주머니를 갖다가 이제 확 찢어 발겨가지고 다 열어 젖혀가지고 뭐 하다가 간다? 내 불사를 하고 간다. 절에 와서 하는 것도 불사지만은 자기 자신을 부처님이 되도록 앞으로 닦고 뒤로 닦고 자기가 꿈속에서까지도 몽작 불사를 짓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와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하염없이 다짐해야 되겠죠. 시간이 조금 있고, 어떻게 이렇게 법문이 되고 이러면은, 그 염불을 잡아가는 방법들, 바깥으로 마음이 쭉 나갔을 때, 이걸 땡기는 방법들, 땡겨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거칠어서 마음이 요동칠 때, 다시 다 잡는 방법들, 다시 다 잡아놨는데도 흔들흔들 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말목을 두드려 박는 방법들, 그래도 바깥으로 나갔던 마음을 또 다시 눌러 잡아가지고, 멀리 멀리 벗어났을 때, 그리고 눈앞에서 이익이 생겨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생겨지고 모진 어릴 때부터 익혀놨던 그런 못된 소갈딱지가 순간적으로 계속 뽑아 올라올 때마다 또 그리웠던 거 아쉬웠던 거 미련 남는 거 이런 것들이 참선하고 공부할 때 계속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덩겨 날리듯이 풀풀풀풀 날리거든. 그때 이제 다시 자기를 갖다가 뭉쳐서 조선하게 자기 생각을 가라앉혀가지고 그리고 고요하게 비로소 이제 눈을 뜨고 세수하고 거울 들여받아보듯이 자기 얼굴을 한번 들여받아보고 그 자기 얼굴을 들여받아보면서 이 구찌베리도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뭐 우리는 머리 없죠. 머리도 삐고 따듬고 단장하고 그래서 옷매무시도 거울 앞에 서서 다시 고치고 그런 깨끗한 재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염불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뭐 손에 지금 염주를 들고 있는 게 왜 들고 있죠? 생각이 흐트러질까 싶어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거든. 염주 하늘에다 여기 바깥에 정신 안으로 땡기는 자세거든. 예. 스님들 그냥 코끝에 숨을 쫙 쉬면서 앉아서 숨을 딱 땡기는 게 이게 바깥으로 나갔던 생각을 싹 땡겨오는 거예요. 예. 스님들 경을 읽을 때 그냥 여시아무나사오니시에 이렇게 글을 쫙 읽으면서 반드시 자기가 들으면서 쭉 읽는 거는 생각이 바깥으로 사라졌던 걸 쭉 땡기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10만 8천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십선법 팔 정도를 행했을 때
자기의 마음이 남하고 화할 수 있고, 화라고 하는 것이 꽃처럼 남에게 아름다운 말을 던질 수 있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탁다 깨진 합처럼, 항합이나 뭐 이렇게 찬합처럼 입을 꾹 닫고 남 말 듣고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대받아칠 말이 있더라도 꾹 참아주는 거, 그게 화합이잖아요, 그죠? 예. 화합하는 게, 한산 스님은 화합할 때 꽃을 들고 계시고, 섭득 스님은 화합해라고 뭘 듣고 있어요? 바로 합을 듣고 있죠? 예? 그냥, 모를 때도 예, 해서, 뭐, 예 하면 무조건 다 맞는 거다, 뭐. 막 알아서 얼마 알고, 몰라서 우리가 얼마 모르고. 그냥,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대놓고, 대놓고. 우리는 대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 찾아가고 대놓고 이렇게 믿어요. 합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극락이다. 예, 극락. 예. 근데 우리 어쩌면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제하고 지장기도하고 예수제 해가지고 무엇이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고, 진실로 얘기하자면은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되어 있고, 마치 어린애들이 밤에 꿈을 꾸다가 악몽을 꾸다가 내지는 또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이래져 버리면 어때요? 울고 불고 야단 나잖아요, 그죠? 근데 깨보면 저 꿈인데도 애가 어때요? 꿈이 아쉬워하죠. 그래도 부모한테 계속 땡깡을, 창피시러 와도 계속 땡깡 부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린애가 아닐 바에나 그렇게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인생이 일장 춘몽 다 아시잖아요. 한 87, 80 넘어가시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제 다 아시죠. 그 불교는 한 70쯤 넘어가야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70이 넘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음력설, 양력설 한꺼번에 막 씌가지고 진작에 몇십 년 전에 70 넘어가 버렸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실은 산마루에서 이게 금정산 산마루를 매일 거닐고 있으면서 뭘 찾아요? 금정산을 찾는 것과 같다. 자갈치 시장 가서 부산 찾는 것과 같고, 남대문 가서 서울이 어딨지? 이미 서울에 와가 있으면서도 서울이 어딨지. 우리는 흔히 집에서는 뭐랍니까? 아, 없고? 아, 어디 갔노? 업은 아, 찾게 하고, 이렇게 안경 쓰고, 안경이 어디 갔지? 차 몰고 가면서 어떤 사람도 좀 모자리는 분도 어때요? 차 키가 어디 갔구나? 전화하면서도, 내 전화기 못 봤나? 내 전화기 못 봤나? 이런 분도 계신다니까. 여기 계시네, 둘이. 이렇게 잘 웃는 분들은 좀 모자라는 분들입니다. 그래, 오늘 이제 예수제를 잘 지내는 방법, 한산 섭득쌤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따라해보세요. 비방하면 참고, 속이면은 양보하고, 욕하면은 피하고, 비웃으면은 그래, 니 하고 잡은 대로 해라. 따라가고. 그거는 할 거 없고, 따르고. 업신 얘기면은 견디고. 아, 참, 견디고. 남이 나를 천대하고, 천박하게 이렇게 나를 막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러면은, 천대하면, 존경하고, 에레이 니 잘났다 그래. 내가 존경해. 또 몰아붙이면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업에 헤매이지도 않고 또 명에 끄달리지도 않는다. 이거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치 못해서 금생 내내 지었다가 태산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업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업은 착하고 악한 선악 옳고 그런 시비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절대 잘 안 바꿔져요. 사람이 안 바꿔져요.
근데 마음하고 생각하고 다른 줄 알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바뀌기 시작해요. 이 몸에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에는 또 몸이 없습니다. 이 함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마음이 없어도 몸하고 마음하고 잘 함께 살면서 불사를 잘 또 짓고 간다. 마음에는 아무리 훑어봐도 몸이 없어요. 몸에는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부터 막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그 보살님처럼 막 이게 머리 허연게 베기시니까 제초제를 노랗게 뿌려가지고 이게 머리가 이게 내라고 이렇게 착각하신 분도 계시고 예 참 제초제 우리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죠? 그렇지만은 마음은 뭐가 아니다 몸이 아니고 몸은 마음이 절대 아닌데 하물며 이 몸도 마음이 아닌데 이게 옷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예수제 잘 지내는 게 아까 뭐 비방하면 참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말씀을 잘 염두에 이제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불 붙듯이 발등에 불 끄듯이 그렇게 첫째는 이제 업장을 소멸하려면 사람이 공손해야 돼. 공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불을 잘해야 돼. 예경을 잘해야 돼. 또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그게 악업장이 소멸되는 첫째 길입니다. 첫째 길. 그것도 자세하게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예의 없고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싸가지가 뭔지 잘 모르죠. 네 가지가 제가 이렇게 아파가 있으면 제자들이 한 번씩 찾아와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찾아와. 두째는 이제 양심이 찔리가지고 스님 어떻게 아프면 안 되는데 싶어서 주간그릇 사들고 이제 온다. 세 번째는 그래도 내 이제 스님이 어릴 때 많이 해초리 떼고 잔소리를 했지만은 인정이 못 이겨가지고 네 번째는 스님이 어떻든지 상관없고 내가 올바른 의리 있게 살아야지 자기 의리 때문에 체면 없고 양심 없고 인정 없고 인정머리 없고 의리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 요 네 가지가 에? 요게 없는 사람들은 뭐 예수제가 아니라 뭐 우예수제 지내도 극락갈 길은 멀기만 하고 아득하기만 하다. 극락은 누구 손에 딸려서요? 자기 손에. 이게 천기누설인데 보통 아미타불 손에 딸렸고 관세음보살 손에 딸린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가보니까 누구 손에 딸려서요? 내 손에. 그 나무 아미타불 하지 말고 우리는 뭔 아미타불 해야 돼요? 내 아미타불. 자꾸 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그렇게 불러요. 예? 살짝 바꿔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한번 맡기고 누구 아미타불? 그래 공손하고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들은 제가 뭘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러면은 반성을 안 해. 참회를 절대 안 해. 잘못됐다 소리를 안 해. 아주 그냥 정말로 그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걸 절대 안 해. 두 번째는 참회를 해야 돼요. 에? 남이 뭐 지적하면은 아이고 정말 생각해보고 참회해도 이럴 게 안 거 없고 뭐만 있어요? 얻을 것만 있어요. 법정에서도 참회 잘하고 이러면은 개신죄 추구 안 하고 어때요? 감형돼요. 감형. 그런데 빠닥빠닥 우기면 어떻게 돼요? 설상가상이라 개심죄까지 첨부해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누가 막 쿡 찌르면 니 잘못했지 이러면 잘못 없어도 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니 모자라야지 이러면 얘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절에서 한 3년 기도 그 통도사라는 절이 조그만 절이 있어요. 범어사보다 좀 작은 절. 그래서 3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당에 대웅전 사리탑 할머니 보살님 제가 어느 날 제가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보살님 할머니 내가 좀 모자라는 것지요? 아니요 스님은 많이 모자라요. 좀 모자라는 게 아니고 많이 모자란다. 어쨌든지 사람이 많이 모자라게 참회하고 살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이제 똑똑한 척하면서
그 똑똑한 사람은 전부 우리 화장실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똑똑해지는 거야. 똑똑 두드리면 그냥 화장실에만 갔다 오면 다 똑똑해. 그래. 처음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돌아볼 줄 알고 미안해 할 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게 남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잔치가 있으면 같이 동참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에게 권해가지고 그 사람 모르는 일을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지막으로 해양하고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절간에서 악업장 소멸하는 길이랄까요? 예경 잘하고 참여하고 수의 동참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면 하는 일은 다 좋아야 돼. 그 다음에 건청하고 해양하고 이게 우리 뭐 잘 지내는 방법? 예수제를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 선생님들께서는 책에 또 명시해놓게 일어났어요. 수행 방법은 우리 한국 수행은 네 가지다. 첫째는 보시를 잘할 것이요. 두 번째는 참여를 잘할 것이고 우리 왜 뭐 참여 도랑법 참법 도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절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일을 야무지게 해서 집중력을 기를 것. 마지막으로 그게 다 잘 된 사람들은 참선을 할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 탐심을 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어봤자 그거는 모래자갈을 가마솥에 막 서말 가마솥에 모래자갈 잔뜩 모래 고운 모래 쳐가지고 밥하면은 밥이 되겠어요?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뜨거운 모래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이익이 안 된 데에서 남인데 골 잘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골치 아픈 사람들. 이각평. 모난정국에 제일 많이 모난 사람이 이각평이에요. 삼각형보다가 해딱 뒤벼지는 사람도 이각형이라 하거든 제가. 사각형 맨가에 모난데 삼각형 되면은 야 같이 살 수 없는데 이각형 되면 이거 아니면은 제가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을 하나도 하면은 해딱 뒤벼져 부는 사람. 좋은 일은 엎어지고 싫은 일은 자빠지는 사람들. 그 딱 이각형 같은 사람들. 너무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진심 많은 사람 지키를 꽉 막고 과음을 지르면서 남은 듣기 남이 안 듣기를 바라지만 과음 칠수록 숨길수록 어때요? 더 드러난대. 그러니까 예수제를 지내고 이러면서 작은 일로 사소한 이익 때문에 한을 남에게 자비롭게 가르쳐야 되겠다든지 공적인 일 때문에 화를 낸다든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뺏어갔다든지 이럴 때는 분노를 해야 되고 다시 찾아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줘야 되지만 그거 말고 누가 내 거 가져가가지고 연필 가져가서 안 돌려준다든지 뭐 그죠? 내 염주를 터잡다든지 뭐 밥은 지 혼자 뭐 계란 후라이 먹고 나 있는데 안 줬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분심하고 이러면은 골치 아픈 거야.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들도 천재잖아요. 남인데 섭섭한 일을 하나도 안 까먹잖아. 남 돈 뜯던 것도 하나도 안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천재예요. 안 까먹는다니까. 불망염지 장엄량 해탈을 다 얻은 분들이라 이제는 안 까먹어야 될 게 뭐예요? 경전의 말씀이나 나의 본지 풍각 같은 걸 좀 이제 안 까먹어야 되거든. 응. 그래 이제 남이 이제 도둑질하고 세금 포탈하고 이런 사람이 또 참선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치 똥파리가 근본이 어디라 구덩이거든. 똥에 있잖아요. 예? 그런 똥심 같은 거, 똥 같은 마음으로 아무리 참선한다고 탐진치를 가지고 앉아있어봤자 선빵에 방석만 더럽히지 참선은 되지가 않아요. 참선하기 전부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보시하고 참회하고 다란히 하고 마음에 엔가에 조잔차졌다 싶을 때 어때요? 참선해서 이 먹고 그 배고프면 뭐 먹고 그렇게 이제 샤악 하는 게 예? 그 어설프게 그쪽에 똥개가 돼가지고 그쪽에 개백닥이나 그렇게 백닥으로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우리 범어사의 신도님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모천만에 이제 보니까 서로 좋지요? 예. 이제 자주 와야 되겠네, 핑계 안 대고. 예? 예? 그리고 입만 대면 이제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똥을 바짝 말라가 잘 깎아가지고 전단향처럼 만들면 그거 향내가 나겠어요? 안 난대. 이제 어쩌든지 뭐 다른 거는
남이 좀 저렇다 하지만 스스로 뭐는 안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이간질, 악한 욕 같은 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우리 학인 선생님들한테 욕을 상당히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떤데 말씀을 높여 드릴까요? 그래요? 그 고개 졸졸 흔들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욕을 하는 거지 뭐. 예. 어쨌든지 심는 씨앗이 옹골차면은 결과물도 옹골차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뭘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늘 백중날 기도하고 뭐 예수제 이런 법문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극락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아 해가지고 이 자기 배꼽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예. 한번 물어보세요. 배꼽을 깨물 수가 없죠. 서재 막급이라. 그 바깥에 저기 거사님의 인물도 좋으신데 아, 계속 이래서 이게 배꼽을 아무리 배꼽을 깨물려도 배꼽을 깨물 수가 없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 먼저 마음속에 뭐부터 없애야 되겠어요? 탐진치 없애고. 이게 효과를 보는 게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게 작은 것도 나눠지고 이런 마음들이 싹 생겨져요. 옆에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이미 맑아지고 아 이게 내가 이게 저래 댕기던 영험이 있는가 봐. 그럼 요게 극락인가 봐. 이게 극락인가 봐. 이게 자꾸 느껴집니다. 예? 그럼 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헛생각이 자꾸 사로잡혀서 가면은 제가 뭐 같다 했어요. 주인 없는 집과 같다. 주인 없는 집이 되면 얼마나 쓸쓸하고 이 몸띠가 살고 있지만 마음의 본심을 못 챙긴 사람은 그걸 몸띠라고 하겠어요? 죽은 송장과 같은 것이죠. 이 송장을 끌고 댕기는 본래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을 어떻게 해야 존귀하게 이길 것인지 이런 날 이제 한번 잘 새겨보시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자면은 목련존자가 그런 신통력이 있고 훌륭한 효자임에도 불구하시고 어머니를 제도할 수가 없었는데 어디에 스님들께 만발 공양 올리고 나서 목련존자 어머니와 더불어서 모든 아기 중생들이 자타일시 성불도 했다. 심처에 같은 효녀가 없는데 그죠? 심처에 같은 효녀가 없잖아요. 에?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 푸른 물에 이 심처이가 몸 던지고 아버지 눈 뜨게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 몽사 주지스님한테 심처의 아버지가 끈져가지고 물에 빠져가 있는 몽사 주지스님 끈져주셨거든. 그리고 몽사 주지스님이 아이고 이리 앞이 안 보여 왜 하는 게 눈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스님? 저래 공양미 300석만 시주하면 눈 뜬다 그랬거든. 뭐 보이시 피식 냄새가 좀 나. 그 홀딱하고 심처의 아버지가 내 공양미 300석 갖다 바친 데다가 딸 잃어버렸잖아요. 그쵸? 그 공양미 300석이 뭐냐? 공양미라고 하는 건 하얀 살밥이다, 이거. 예? 하얀 살이잖아요. 하얀 살이라고 하는 건 300석이라고 하는 거는 계향, 정향, 해향. 우리 설법전 옆에다가 동그라미 세 개 이렇게 붙어 있죠? 계, 정, 해, 사막. 이거는 바늘만큼도 바람이 새지 않는 완전 무결한 개정해 사막이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그 식바람일이기도 하고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선정바람일, 뭐 반야바람일 하잖아요. 그죠? 그 개정해가 공양미 300석이라 개정해를 잘 닦으면은 마음의 눈을 환하게 떠서 심봉사, 마음의 봉사를 면해서 심처이가 될 것이다. 마음이 환하게 청정해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오늘 통도사는 지장절날 법문 가서 심청 얘기 해드렸는데 오늘 놀부전 해드릴까 하다가 재밌게만 심청 얘기 할 걸 그랬네. 아주 얽힌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 어쨌든지 심봉사가 되면은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은 공덕의 그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데 공덕이가 뺑소니 쳐버린 누굴 만나요? 뺑덕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수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공덕을 짓고 야무지게 예수제 지장기도 성십성의껏 잘 하셔가지고 뭐 그 잘 해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책 한 권 나눠드린 거 있죠? 그냥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그냥 슬피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환경 약창계 이것이야말로 나를 내 인생을 씻고 갈 극락으로 씻고 갈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실 겁니다. 승불하십시오.